오늘은 미국의 흑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미국 흑인 지도자로서 중요한 두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전통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온한 질서 가운데에서 흑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들을 전부 연합시키려고 하고 단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흑인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흑인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시 잭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데 루이스 파라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파라칸은 The Nation of Islam이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하고 이 단체를 지도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과격한 사람인데 미국 전통적인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 이렇게 해서 백인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반대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슬람교의 신실한 신도라기보다도 자기의 정치운동을 하는 데에 이슬람교를 이용했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의 원리, 원칙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반드시 이슬람교의 원리를 따라 나가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시켜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5년 10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원 밀리언 마치라고 하는 행사를 주최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행사를 통해서 흑인들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많은 흑인들을 포섭해서 큰 운동을 했는데 그러나 이 단체의 재정 문제에 늘 말썽이 생기고 또 여자 문제로 늘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만 일을 해나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흑인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흑인 단체로서 NAACP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머리 글자는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칼라드 피플의 머리 글자들을 닦는 것입니다.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이 단체는 흑인들의 주류 단체인 것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흑인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할지면은 흑인들은 백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에서 그냥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에서 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기초가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나간 기초가 잘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미국 생활에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백인들보다도 흑인들이 조금 자격이 모자라도 흑인들을 우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생겼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취직할 때에도 조금 백인들보다 실력이 모자라도 취직을 시켜주고 또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입학을 시켜주고 한다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흑인을 자격이 좀 모자라도 취직도 시켜주고 대학에 입학도 시켜주다 보니까 백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백인은 흑인보다 더 실력이 많아도 대학에 들어가질 못하고 백인은 흑인보다 더 실력이 많아도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백인들이 이것은 역차별이다 해가지고 떠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몇십 년전 일이지만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할 때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이과대학에서 학생이 입학을 시키는데 백인은 조금 점수가 낮았지만은 합격을 시켜주고 백인 학생은 이 흑인 학생보다도 실력이 더 많고 점수가 더 높았는데도 불합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학생이 떠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백인에 대한 차별 대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법원에까지 가서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이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흑인이어야 하고 백인이면 이과대학에도 가고 싶어도 백인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흑인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별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흑인 자체 내에서도 이 흑인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흑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면은 흑인 우대 정책이 있음으로써 흑인들을 더 약하게 만든다. 흑인들도 백인들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겨나가도록 해야지 흑인이니까 자격이 모자라도 그것을 봐준다고 하면은 흑인은 점점점점 더 약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가 갈라져 있습니다. 흑인 학교는 흑인은 흑인 학교에 다녀야 되고 백인은 백인 학교에 다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흑인 학생이나 백인 학생이나 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이 제도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면에서 반대를 하는데 무엇이냐 할지면은 흑인과 백인은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흑인은 흑인들끼리 모이는 흑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더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흑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도 더 성공을 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흑인 학교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별로의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의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의 성공하지 못한 이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흑인 사회를 보면은 흑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별이 있고, 가령 제시 잭슨이나 네이션 오브 이슬람스 사이에 이견이 있듯이 한쪽 편은 온건하게 나가자, 한쪽 편에서는 과격하게 나가자, 백인들이 우리를 노예로 잡아왔는데 왜 우리들이 백인을 대항해서 정정당당하게 세우지 못하냐 이러한 과격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내부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견이 대립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흑인들은 이슬람교를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흑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를 믿는 흑인들은 아주 덜된 사람들이다.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왜 흑인이 돼서 백인의 종교를 믿느냐? 흑인은 이슬람교를 믿어야 된다. 또 기독교를 믿는 흑인들은 생각하기를 미국의 대세는 기독교고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좋고 또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주로 백인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의 대부분은 다 민주당인데 공화당에 들어가 있는 흑인들을 일반 흑인들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흑인이 민주당에서 전부 일치단결해서 공화당을 때려 부숴야지 왜 흑인인 주제에 공화당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나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흑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흑인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흑인이다, 흑인이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은 많은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게
미국에 살면서 흑인, 백인 차별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백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욕해야 된다. 백인이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흑인들이 백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자기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공화당의 정치 이념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공화당에 들어오고 민주당의 정치 이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이라고 해서 다 민주당이 되고 공화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하메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권투 선수로서 유명한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또한 정치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정치적인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 것입니다. 아주 젊을 때에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지원병 제도가 돼서 지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에 징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에 징병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군대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이 사람 말이 나는 백인에게 대해서는 원한이 있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가서 무죄한 베트남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에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체포가 되어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은 양심적인 징병 기피자라고 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슬람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모하메드 알리입니다. 모하메드 알리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슬람식으로 모하메드 알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도원인데 그래서 The Nation of Islam의 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 중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샤클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10년에 나서 1989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것은 과학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고 할것 같으면은 지능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낮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흑인들은 선천적으로 낮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백인들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찰스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이 인종과 지능에 대한 다른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94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백인종은 흑인종보다 지능이 높다. 아시아 인종은 백인종보다 지능이 더 높다. 유대 인종은 아시아 인종보다도 지능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인종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인이고, 그 다음이 백인이고, 그 다음이 흑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샤클리보다도 한층 더 높이 모든 인종의 지능을 다 검사를 해서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흑인들은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흑인들은 백인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우대 정책도 해보고 또 과학적으로 원래 이 사람들은 지능이 낮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흑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서 또는 미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왔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다 지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건한 방법으로 모든 인종이 다 미국에서 균등하게 잘 살아나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의 문제는 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시일이감으로써 미국 내에서 흑인 문제는 잘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